충남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형색색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가을이 끝나기 전 가까운 산으로 가셔서 멋진 가을 풍경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2016년 국비에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도지사가 예결위 여야 간사와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교통 수재지니까 여기다가 좀 하나 넣어야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지역 다 도청 수재지가 KBS 일기예보 할 때마다 나오는데 우리 지역만 안 나오거든요. 충남도 그렇구나. 예. 안희정 지사는 내년 충청남도에 현안 사업 5건을 줄여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겠던 내용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적절하게 또 의원님께서 봐주실 것 같아서 오늘 급하게 보고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 사업들을 국회에서 새롭게 증액하거나 신규로 반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이날 만남에서 서산 공군 비행장에 터미널과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민항 유치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개통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3,950억 원의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 밖에도 총 36개 사업에 대해 4조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이분들은 바로 충청남도 국비 예산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액을 늘리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매일 예결위 의원들 사무실을 방문해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때로는 간식까지 전달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매일 발로 뛰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로동화라고 막 찍어가지고 못 먹었어 이거. 인간과 인간이 만나다 보니까 조금만 인간관계 정을 쌓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청남도 내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액을 늘리고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은 추가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국회 근처 숙소에 베이스 캠프를 꾸려 도의 현안 사업 설명 자료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올해 12월 예산안 결의 때까지 역할을 분담해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20일 정도 캠프장을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물론 힘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6차 산업 우수 농식품들이 경기 지역 소비자들을 만났습니다. 제3차 충남 6차 산업 우수 농식품 기획 판매전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열린 기획전에서는 서산 어리굴적과 천일염, 들기름 등 도내 17개 업체가 생산한 70여 개의 농식품들이 판매됐는데요. 가격은 시중보다 저렴하고 맛과 품질은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밤이고요. 겉에가 호박이라서 진짜 밤맛이 많이 나요. 드셔봐. 이게 해산 무시 가루가 들어있어서 담백한 거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맛있네요. 하나 주세요. 네. 뭐 쌀도 사고, 차도 사고, 고기도 사고 여기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서. 기획 판매전은 12월까지 수도권과 대전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세 차례 더 개최되는데요. 소비자는 양질의 상품을 구입하고 도내 농식품 경영체는 제품을 홍보해 판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시식도 해보고 또 구매하시고 또 재구매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남 제품이 진짜 특화돼가지고서 특성화돼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획 판매전은 대기업과 농촌의 상생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사당 12개에서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충남만의 특색을 살려 행사장을 꾸미고 유통 채널에 맞는 제품군 구성으로 판매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가 계속 저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판매액이 우수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품들을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유통업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 6차 산업 기획 판매전으로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6차 산업 경영자들은 판로를 넓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판매전 이후에도 충남 지역의 농식품들이 전국적으로 사랑받길 바랍니다.